스케치터는 뭔가요? 기계에 들어있는 기능인가요? 요즘 환학 같은 것도 프로그램 짤 때 올 수기인가요? 아니면 형상으로도 짜나요? 선반은 저 같은 경우에 올 수기입니다. 근데 텀밀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섞인 게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기에다가 캠 작업을 살짝 가미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막캠을 썼었거든요. 막캠을 써가지고 형상하고 해서 이제 텀밀에 집어넣었었는데 두산에서 스케치턴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번거롭긴 하겠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상을 올리는 기계는 텀밀 같은 경우에는 2100M이고요. 그 다음에 선반 같은 경우에는 제 기계는 10인치 장비인데 12인치 척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텀밀은 8인치 장비인데 10인치 척을 올렸고요. 그래서 몇 인치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인치로만 보면 12인치죠. 영상은 보통 10인치하고 12인치 영상이 올라갑니다. 스케치터는 뭔가요? 기계에 들어있는 기능인가요? 기계에 들어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기계에 들어있지 않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저 보여드릴게요. 영상만. 잠시만요. 지금 얘가 스케치턴을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를 추출하기도 하기보다는 견적 낼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시간들이 그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삐딱하거나 샤프트 단품, 센터 작업 및 동심도 선삭에서 포명 선반 활용도 하시나요? CN 선반에서는 무조건 해결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명 선반이 없다 보니까 웬만 하면 다 CN 선반에서 하는데 이제 가공을 했는데 동심이 틀려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혹 이제 인근에 있는 포명 선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스케치스톤이 무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장비 구입을 하면 이제 지금은 딸려서 오거든요. 근데 별도로 구입하려고 그러시면 일단 구입은 가능해요. 3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샀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 기계 들어올 때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락키라고 그러죠. 락키를 주시는데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 작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